안녕하십니까. 우리말 뉴스 남세라입니다. 오늘은 경북 의성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상북도가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5월 29일 여객어때와 업무협약을 맺어갖고 오는 7월까지 온라인 할인 이벤트를 열어가 경북 관광객 유치와 이를 통한 관광업계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획전은 여객어때의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북의 1,291개 숙박업소와 160개 액티비티 여행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 구매 조건과 최대 할인 금액을 정하지 않아가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클것 같으니까 이거 완전 혜적 아닌겨? 혜택을 누리는 방법은 먼저 앱을 깔고 플랫폼 내의 경북 관광 그랜드 세일로 들어가갖고 쿠폰을 받아가 결제하면 된다고 함도 참 쉽지 않겠겨? 그러니까 막 퍼뜩 빨리빨리 앱 깔고 예약하이소.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대형마트 지니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상품 특판전을 개최 중이라고 하네. 도내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의 38가지 제품을 20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하는데, 새로운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의 시식 행사와 사은품 증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라니까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품들 너무 싸갖고 막못 믿겠다고 얘. 아이씨도 이번 상품들은 지난 5월 7일 개최한 CJ 프레시웨이 초청 사회적 경제 상품 품평회에서 구매 바이어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선정된 상품입니다. 즉 아주 믿을 만한 상품들이란 말이지. 또 여기서 판매 실적이 좋은 상품은 지역 농협마트에 입점할 예정이니까 모두들 들러가 한 번씩 고마 하나씩 찍어주이소. 경상북도는 앞으로 기획전을 추가로 개최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니까니, 우리 조금만 기다려가 막 싸게 좋은 물건 한 사보이시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경북에는 전자지 산이 많지. 그래가 도내에 산재하는 명품 숲, 산촌, 자연 휴양림 등 마을마다 숨겨진 명품 관광지를 찾아갔고 관광 상품으로 만든다 카드에. 이름하여 2020 산림 관광 콘텐츠 공모전인데,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여러분이 숲 여행을 통해 심리적 피로감 해소와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나만의 숲 여행 처방전인 경북이란 주제로 공모에 앞으로 산림 치유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란데, 공모 기간은 5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하며 참가 대상은 산림 관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예정인 개인 또는 법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 단 선정된 콘텐츠에 대해 25명 내외의 팸 투어 모집 및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카네. 접수된 콘텐츠는 심사 기준에 따라 5개를 선정해 300만 원에서 100만 원 범위의 차등 시상할 계획이고, 합격자는 8월 14일까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제 막 날이 점점 더워지가 바캉스철이 아닌겨? 코로나19로 지친 만큼 이번 바캉스는 알차게 보냈으면 하는데, 오늘 전해드릴 소식을 통해가 여행도 즐기갖고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쌤요, 나 오늘 녹화 빨리 끝났습니다. 하마 끝났나? 하마가 뭐니까? 하마는 뭐냐 하면은 경상도 말로 벌써다 하는 말이다. 우리가 동네에서 할아버지 매매 세게 들어, 매매 세게 들어. 자면 안 되지. 세상 사람이 너나 그 얘기를 하는데, 나무에 보지 말고 나이 말이라. 참.
약간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는 되게 귀여운 경북사투리 같아요. 내가 귀여운 사람이야.